먼저 해당 작품 벽남항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 실존 함선들이 미소녀로 의인화, 모해화되어 등장하며 지휘관, 즉 플레이어가 이들을 정해 함대로 육성한 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대한 적인 세이렌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 전체 스토리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해당 캐릭터 벨파스트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에든버러급 2번 함입니다. 로열 네이비 최대의 순양함이자 메이드장을 맡고 있습니다. 몇몇 전역을 참전해 샤르노스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다고 하고요. 플레이어를 주인님으로 모시는 은발 메이드로 지휘관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크고 고급지게 연출한 박스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에서 조금 작은 느낌의 넨드로이드 박스랑 비교하면 대략 요런 느낌입니다. 보통 상자 측면에는 공식 사진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없이 테마를 살린 그림을 통해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소체, 베이스, 같이 배치되는 멧돼지랑 교체용 손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모습입니다. 벽남항로에 나오는 캐릭터 벨파스트의 스킨 버전 피규어 상품입니다. 게임 속에서 채운의 장미라는 스킨명으로 등장한 모습을 상품화했습니다. 얼굴 느낌은 일러스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바로 정면이 아닌 약간 사선으로 보는 느낌은 일러와 판박이라고 느껴지네요. 귀에는 하트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디드 번 느낌의 따은 머리 형태가 있으면서도 긴 생머리 형태를 하고 있는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끝으로 갈수록 클리어 소재가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차이나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옆 트임이 굉장한 드레스 복장입니다. 오리지널 메이드 복장과 동일하게 목에는 사슬 초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러스트보다 묘하게 더 강조된 몸매 라인을 보여줍니다. 일러스트보다 더 눈에 띄는 의상의 장미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두르고 있는 스톨은 펄 도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펄 느낌이 강하게 나지는 않고요. 색감은 메탈릭 컬러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손목에는 팔찌 장식이 고정되지 않고 별도 파츠화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은 두 종류가 구성되어서 부채를 잡고 있는 손이랑 일반 손 파츠 두 가지를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바디라인을 강조하듯 배 부분이 특히 달라붙는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쪽은 반투명한 느낌으로 섹시한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피규어로 입체화되면서 노출되는 허벅지 쪽을 상당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스타킹은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두도 일러에 맞춰 심플하지만 고급스럽게 재현을 해놨네요. 스킨 일러에 포함되어 있는 멧돼지입니다.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포대 부분도 색감이나 조형을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참고로 포신 부분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베이스는 원형 베이스입니다. 벨파스트와 멧돼지 둘 다 올리기 위해 베이스는 생각보다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 표현은 못하겠지만 독특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네요. 벨파스트의 왼쪽 구두에 고정이 되고요. 스톨 역시 조인트가 있어서 추가로 고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이 상품의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함선 모해와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병남항로의 벨파스트 피규어입니다. 기본은 메이드 복장인데 차이나 드레스스러운 형태의 드레스 차림 스킨을 상품화했습니다. 일러스트의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렸으며 배 부분에 밀착된 느낌이나 살짝 비쳐 보이는 형태의 재현이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이네요. 미소녀 피규어에서 중요한 요소인 얼굴 조형 또한 일러스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구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격대가 다소 나가지만 알터인 만큼 그 퀄리티를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보는 주의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나 조형 등에서는 딱히 불만감은 없지만 부채를 든 것과 아닌 손 파츠를 교체식으로 구성했는데 이 교체 방식이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합니다. 소매자락에서 보이는 손목이 아닌 안쪽 깊숙하게 팔뚝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손목이 굽혀진 조형에다가 안쪽 깊게 끼워야 해서 힘을 주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손목의 장식품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안쪽으로 들어간 채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합 방식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도색 까짐을 감안해도 그냥 부채만 탈착을 하거나 손목 수준에서 교체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가격이 2만이 넘어가기에 부담이 된다면 부담이 되는 가격이지만 알터인 만큼 믿고 구매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준 상품입니다. 일러스트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의상 디자인, 색감 또한 너무나 잘 나왔다 보니 병남항로에서 벨파스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네요. 다만 손의 교체 방식이 다소 불편하고 베이스가 멧돼지는 고정되지 않으면서 스톨은 원형 조인트로 고정되는 방식이라 전시했다가 다시 재포장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상품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매우 좋아서 만족스러웠던 상품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